Times. 네, 아름다운 기타 머피랩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피랩입니다. 오늘은 울트라 아니고 그냥 헤비 에이지드입니다. 예, 조금밖에 안 까졌네. 네, 근데 뭐 좀 더 깠어도 되지 않나 네, 싶을 정도로 그냥 라이트 에이지드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참 머피랩 이걸 잘하죠 이렇게. 저 실금을 잘해요. 실금. 실금. 네. 실금 장인 네. 머피랩입니다.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아주 예쁘긴 한데 헤비 에이지드가 울트라 헤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프로파일링을 하긴 좀 어렵고요. 네. 전반적으로 실금이 아주 예쁘게 네. 잘 갔네요. 오늘은 레몬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입니다. 애썼다 했었어 진짜. 야. 좀 감상의 시간을 좀 가질까요? 네, 야, 좋아요. 이쁘네요, 이거 참. 약간 덜 익은 귤 느낌. 예. 아주 멋있습니다. 예. 뭐 아. 역시 멋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요즘 깨닫고 있는 거는 머피랩이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아. 느낄 수도 있지만 네. 또 몰라요 또. 아, 네. 뭐 또 기타 사운드의 또 일정 부분은 눈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또 기분이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 머피랩이 아닌 5-7을 듣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5-9는 또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가격은 1,370만 원. 말씀을 드리면서도 늘 되게 뭐랄까 좀 민망하고 그렇죠. 네,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89kg, 두께는 48에 51, 12프렛 뒷둘레는 82로 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5-7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작아졌습니다. 무게도 훨씬 가볍고요. 지난 시간은 4.3이 넘었죠. 43이었는데 389로 확 줄었고요. 두께도 49에서 48로, 12프렛 뒷둘레도 83에서 82로 이제 우리가 아는 정도의 그런 레스폴 사이즈로 돌아왔습니다. 탑은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에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너트는 나일론의 너트 너비가 42.85mm입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프렛은 22 오센틱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투 볼륨 투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셜 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네,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야 좋다 이거 또 진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또 이게 아니라고 많은 네. 얘기 못 하겠네. 와우 굴른다 굴러. 아싸. 야. 쨍글쨍글한 톤이 아, 굉장히 잘 살아있네요. 듀얼리스트를 야 뭐 있어요.
우와. 멋있다. 이거 나 안 주나 이거? 아 좋다. 이거. 이건 안 줄 것 같습니다. 안 줄 것 같습니다. 네. 마샬 게인 10. 야 네. 프리앰프 10. 야 이거지. 기가 막히다. 오구의 마샬 게인 이제 더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 두 개 사서 들으시죠. 얼마야? 와, 아, 이거 경박하게 이거 공간계를 막 넣어볼까요? 네. 진짜 에이 왕 좋아. 왕 좋아. 네 정말 뭐 좋다는 말 말고는 뭐 네.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야. 엄청난 사운드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로 들어서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공간계 하나도 안 쓰고 네 저 듀얼리스트랑 마샬 게인으로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갑니다.
이마이나 쫙 긁을 때 진짜 진짜 죽인다 기가 막힙니다. 죽인다 죽여. 이러려고 마샬의 깁슨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오늘 이 기타가 하이트역이 되게 잘 살아있어가지고 아까 그 클린톤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쟁글쟁글한 그런 사운드가 그 좀 더 개인 톤으로 넘어갔을 때도 시원함을 좀 더 올려주는 진짜 약간 레몬의 산미 같은 네. 게 느껴지는 좀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러니까 머피 랩이 사운드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워낙에 멋진 개인이긴 하지만 이 개인에는 좀 약간의 그런 톡 쏘는 맛이 네. 있어서 스파클링 개인 스파클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음료 나올 것 같은데요? 스파클링 개인. 네. 뭔가 약간 단백질 음료인데 스파클링 개인. 아, 좋습니다. 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네. 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네. 점수가 나왔어요. 가성비 9! 네,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6, 오. 가성비 9! 369? 네, 369. 네. 네, 편의성은 15, 디자인 18, 총점은 78점입니다. 오. 평균 점수 79점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안랩, 네. 네, 안머피랩이죠. 네, 안랩보다 0.5점 높은 79점이 나왔습니다. 네, 요즘 뭐 이 레스폴 커스텀 샵들은 너무 좋아도 80점을 넘기가 힘든 게 가성비에서 너? 다 말아먹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막... 가성비가 두 자리가 안 나와요. 전에 8도 있었잖아, 8. 8.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네. 드리지만 이 가격에도 만약에 뭐 디자인이 진짜 뭐 1370인데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가 진짜 멋있게 들어갔다 그러면 오야 이거 가성비 괜찮은데 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비싸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79점 맞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